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고 답을 하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20분을 선정해서 5만 원 상당의 배달음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뇌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 오글거려. 문제적 동반자 뇌풀기. 오늘 좀 다른가 보다. 무서워. 초고속 전뇌 뇌풀기 이런 게 아니네. 그러네. 자,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문제적 동반자 뇌풀기? 매니저분들만을 위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 이겨만 해. 어렵다, 이거. 어려워. 와, 되게 잘한다. 짚는, 같이 푸는 거죠? 본격적으로 문제적 가족이 팀을 이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둘러요? 그러면 알겠으면 해, 해. 창진 씨 독주예요, 지금. 오! 말도 안 돼, 이걸 발견했다고? 나 진짜 이 문제는 못 풀 줄 알았어, 우리. E 내리고 F 내리는 거 봐봐. 다 받아 적었지? 맞아요. 오~ 오~ 다르네. 진짜 장난 아니네.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되게 이제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월 없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아마 이 화면 속의 문제 풀이를 보면서 좀 답답해 하셨던 매니저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직접 풀면서 담당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눈으로만 풀어주세요. 파이팅! 생방송 스케줄에 늦었는데 주차장이 꽉 막혔다. 빨간색 차를 출구로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 이동 횟수는 모든 차량은 자신의 차선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다. 옆으로 못 움직여요.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모든 차가. 모든 차량은 자신의 차선 앞뒤로만 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정우 씨 매니저 동선에 강하다고 그랬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C차는 현무형 차예요? 핑크? 페리스 힐튼이에요? 책상도 분홍색이에요? 그러니까 핑크 덕후야 나. 홍덕이네요. 황금 돼지에. 자, 우리 이정우 씨 매니저가 동선에 강하다고 그랬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제적 남자 현장엔 제일 많이 왔던 그거니까 아무래도 좀 하면 돼요? 하면 돼. 알겠으면 해. 눌러요? 눌러요. 오. 눌러요. 오. 눌러요. 오. 자, 나가 설명해주세요. 최소 이동했으니까. 자, 갑시다. 일단 몇 번인지랑 아홉 번입니다. 가정을 한번. 아홉 번. 큐! 하나. 둘. 아홉. 정답? 이거보다 적은 횟수가 없다고? 이거보다 적은 횟수가 없다고? 없을 오! 자, 다음 주 갑니다. 진짜 맞춰야 돼, 이거. 오, 이거 좀 어렵다.
빨간색 차를 출구로 이동시키기 위한 최소 이동 횟수. 둘, 셋, 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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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한재상 매니저님 몇 번? 다섯 번이요. 그밖에 안 걸려?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과정을 한번. 네? 저 나가세요. 아, 네. 어? 다섯 번? 와, 다섯 번이야. 그래? B, 네? F, B 내리고 F 내리고 B 옮기고 D 올라가고 출발. 오. B 오른쪽. 뒤 올리고 뒤가 모두 안 올라가잖아. 아, 여섯 번이다. 다섯 번 나오잖아. 그래요? 전 못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쉽잖아. 제 생각 다섯 번 아닌 것 같아. 어? 안 되나? 하나. 아, 거기까지만? 둘. 셋. 네. 자, 이런 모습도 저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세요. 어렵다, 이거는. 어려워. 꽤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하나, 여덟. 와, 뒤에도 불안해. 아홉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답이 못 나간다도 있나? 못 나가지 않아? 나. 구청에 연락해야 돼요. 그럼. 드러내야 돼, 이렇게. 아, 저걸 어떻게 하지? 앞뒤밖에 안 되잖아. 땡겨야 되는데.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모르겠다. 나도 10개 10개 나올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셋, 다, 여섯, 아홉, 열. 어려워. 12번 아니야? 해봐. 아니야. 하자. 잠시 한 번만 더. 눌러. 한 번만 더 볼게. 한 번만 더. 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저쪽 가서 틀리는 거지 뭐. 일단 도전해. 11번 해봐. 13번에서 해봐 그냥. 왜 해봐야 감이 와서 풀려요. 해보면 돼. 빨리 더 해봐. 네, 내가 만들어줄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김창진 매니저님. 오! 오! 주차의 달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더 이상 못 켜.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맞아요? 그래서 몇 번? 13번이다, 빨간 차 이동까지. 13번이다, 빨간 차 이동까지. 오! 에이스. 주차의 달인이네. 주차의 달인. 와, 이 게임 올킬이야, 올킬.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있는데 나가야 될 것 같아.